조미력의 유튜브 Q&A 답변 시간. 안녕하세요, 조미력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Q&A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피버분들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축하드려요. 드디어 저녁이다. 이분은 일단은 백타 제 방송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저랑 구멍형이 이제 전 플랫폼 시절에서 같은 클러버이잖아요. 합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껴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는 하는 순간이 오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네. 랭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원래 다른 피버분들이랑은 이제 구멍이 형을 통해서 다 친해질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 친한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군대에서 가장 재미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건데,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나의 롤모델에 대해서 적는 시간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다 뭐 나의 제 롤모델은 뭐 우리 아버지입니다, 뭐 스티븐 잡스입니다 이런 거 막 쓰고 있는데, 그 제 선임 중에 한 명이 내 후임한테 뭐 너 뭐 쓰고 있냐 라고 물어본 거야. 아, 저 쓸 사람이 없어서 나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나를 썼다고. 아, 그래? 하고 그 선임이 열심히 막 이렇게 쓰더래요. 그 나중에 그 선임이 일어나서 발표하는데 제 롤모델은 나서스입니다 하고 발표한 거야. 아무튼 그거 하나 있었고, 그 제가 있던 부대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주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택해서 군대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저희 부대에 영주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죠. 그 선임 중에 한 분이 그런 2등병일 때는 한국말을 잘 못한 거야. 그래갖고 생활관에 보면 총기를 넣어놓는 보관함이 있는데 이중장치로 돼 있거든요. 훈련이 끝나고 이제 그 생활관에 병장이 총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총이 자물쇠가 하나만 잠겨 있는 거야. 야, 누가 잠갔어? 하고 하니까 그 후임분이 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한 한국말로 야, 너 왜 나 넣지도 않았는데 왜 잠갔어? 하여튼 잘 몰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건 됐고 이거 왜 이따구로 잠갔냐고, 왜 한쪽만 잠가놓고 밑에는 안 잠가놨어 하니까는 그래서 주머니에서 키를 딱 꺼내더니 에,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 계획은 딱히 없어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계획은 딱히 없고 그냥 트위치에서만 일단 할 계획이고, 여건이 된다면은 지금 뭐 일단 지금 컴퓨터 자체가 뭐 원컴이기 때문에 동시 송출하기가 좀 여건이 좀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 큰 그림이나 이건 꼭 해야지 했던 게임이나 컨텐츠가 있나요? 이미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미 유튜브에 이거 Q&A 답변 올리기 전에 다 올라오고 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 노래하는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My Name is 김치라고 해서 제 GTA 그 외국인 나오는 컨텐츠 보면은 4화까지 올려와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는 딱 드라마처럼 편집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겜방을 할 의사는 없나요? 우와, 대박. 군대가 계실 동안 입덕해서 구독했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기쁘고 저녁 축하드립니다. 얼굴 공개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우아쿠 님이나 구멍이 형처럼 Una boca de gracia. 네, 신비주의 컨셉의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아야리바 저녁 축하드립니다. 매력님은 어떤 팀에 속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방송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우아쿠 TV잖아요. 우아쿠 TV라는 뭐 내 머릿속은 그래, 내 마음은 그래.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트위치로 넘어가고 나서 뭔가 우아쿠 TV라는 울타리보다 겜스터라는 울타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약간 겜스터가 서울이면 우아쿠 TV는 약간 반경 경기도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제가 이거 게임스토어 들어가고 싶다. 아 형 넣어주세요 한다고. 아 그래 와 하시고 하시지도 않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딜 들어가도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 들어간다면 게임스토어에 들어가는 걸 희망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지금 컨텐츠가 뭐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나의 생사를 여기다가 다 떠맡길 것인가에 대한 지금 판단도 아직 안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지금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방은 같이 하지만은 뭐 피보분들이나 게임스터분들이나 목소리나 노래 실력을 연습 없이 본래 좋으신 건가요? 연습을 엄청 했죠. 여러분들 막 재능충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노래를 잘 못했어요. 지금도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엄청 노래방 맨날 가고 진짜 고등학교 때는 왜 보통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뺏어갖고 전혀 안 주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가 저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연습을 엄청나게 피나는 연습을 했다. 군대에서 요들송 부르셨나요? 누가 시켜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해도 막 노래방에서 그냥 가끔 하든가 점수 따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수 따고 싶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무슨 미연씨 같고. 게임 영상 이제 안 올리시나요? 게임 영상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 영상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제 유튜브는 뭐 그냥 노가리 까거나 노래 부르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 게임 스트리머인데 지금 8년째 게임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빛도 못 보고 게임하는 거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20전 2승 18패 조졌고요. 요들송 강의 리워크 버전으로 다시 만드실 생각 없나요? 많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게스트도 빵빵하게 해서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매력님은 랭몬님 동생이에요? 일단 답만 드리자면은 아닙니다. 아니 맞습니다. 저 랭몬님보다 동생이죠 제가. 근데 친동생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지낸 지 한 10년쯤 되는 그런 사람이고 친동생은 아닙니다. 오버워치 방송하실 생각은 없나요? 오버워치 실버 나왔습니다. 군대에 있으시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예, 있었어요. 한 2명, 3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방송을 보던 시청자였고 한 명은 제 방송을 자주 보는 시청자분 중에 학교 후배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학교 선배인 내 시청자가 그걸 보고는 어? 야 너 조매력 어떻게 하냐 하고 그 내 선임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 휴가 갔다 왔는데 어이 조매력 하는 거야. 갑자기 폭탄에서 내 등을 팍 때리면서 끌고 가갖고 입 막았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군대에서는 제가 일반인 코스프레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입막음하고. 이제 어떤 영상을 올리시나요? 저녁 전과 비슷한 영상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녁 후 다른 컨텐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저녁 전에는요 사실 뭐 컨텐츠를 할게 없었어요. 그냥 유튜브가 뭐 그냥 약간 일기 같은 느낌? 왜냐면 그 당시에는 구독자가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구독자가 2,000명밖에 안 됐어요. 입대하고 12월 달에 요들송 영상이 팍 뜨면서 15,000명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요들송 영상 하나 가지고 지금 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요즘 올리는 것처럼 게임 영상들 편집해서 올리거나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들 찍어서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지 멀쩡하게 돌아오신 거 짱짱 축하드리고요. 그런 개꿀 목소리는 어찌 관리하시는지 또 요들 장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요들 장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피나는 연습과 그리고 1%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소리를 관리를 나는 사실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성대결절 의심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딱히 관리를 하진 않아요. 개꿀 목소리는 사실 뭐 딱히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하는데 지금 목에 막 굳은 살이 베겼나봐요. 지금 제가 진찰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딱히 관리를 한다고는 말을 못하겠네요. 앞으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게임 컨텐츠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 제가 막 촬영하는 것들 유튜브에다 같이 공유를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제 얼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는 컨텐츠를 할 수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은 며칠 몇 개 정도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하루 하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하나. 지금 내가 와서 느끼는 거지만은 지금 GTA 편집만 한 달 걸렸거든요. 이거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를 도와주실 몇 분의 편집자분들을 구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루에 하나씩은 올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저 두 분한테 하지 않았고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셨죠? 몇 살이신가요? 24살입니다. 요들송 부를 때 혀 안 아프신가요? 혀보다는 목이 아파요. 그래서 부대에 있을 때 응골산을 받으셨나요? 아 이거 이거는 나는 아직도 이거에 대한 미스테리야.
나는 절대로 구멍이 형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너 근데 군대에서 왜 아침에 그런 거 그런 이상한 문자 보내? 무슨 문자? 뭐라고 보냈네요? 그 군대입니다. 연락 주세요. 그거랑 은골사 보내줘 막 이런 거 보냈다며. 어? 나한테도 왔어. 부대입니다. 연락 주세요. 뭐? 무슨 은골사를 보냈어? 이거 다 제보 들어왔거든요, 조매령님. 내가 이거를 보낸 거는 내 실친 한 명이랑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보낸 거야, 장난으로.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구멍이 형 귀에 들어간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요들송 학교에서 보내는 친구들이 뭐라 할까요? 2년 좀 연기 연습하셨다니까는 잘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잘 부르면 스타가 되고요. 애매하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로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 요들송 하는 걸 아시고는 축하 공연으로다가 저를 요들송을 시키셨었어요.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7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700명 앞에서 요들송을 했어요. 그러고는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노래 같이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농담이고요. 스트리머를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찾아오십시오. 키 몇이세요? 저는 175입니다. 175. 오, 다행이다. 나보다 작아서. 뭘 다행이에요. 다행. 아니 무슨 야, 다행일 게 뭐가 있어. 아니 다행이라니. 뭐가 다행이지?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혹시 유학 다니셨나요? 영어 발음이 좋은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 조기 교육입니다. 조기 교육의 폐해죠. 왜냐 왜 폐해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 언어 점수 뭐 이렇게 모의고사 점수나 토플 점수,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 토익 점수는 사실 730, 토플은 71점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그때 한번 영어 1등급 한번 나오고, 사실 수능은 뭐 수시를 붙었어갖고 수능장에 놀러 갔었는데 영어는 풀고 내가 딱 한 10개만 틀리자 하고 의도적으로 10개를 틀렸는데 14개를 틀려가지고 4등급 나왔습니다. 그냥 입만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만 잘합니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냥 드라마만 봤어요. 그때 봤던 드라마가 이제 글리, 하우스, 그림 형제, 빅뱅 시어리랑 그레이스 나르미 막 이런 거 막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다 미국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미국 발음이 점점 막 붙더니 지금은 혼종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녹음을 해서 들어봐요. 그래야지 알아요. 군대 가신 사이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입덕하려는 사람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이나 취미 정도. 저는 24살이고요 취미는 영상 찍고 사진 찍는 거예요. 사실 취미라고 할 게 없는데, 왜냐면은 하루에 반나절을 방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할 그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한 8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방송 끝나면은 또 유튜브 편집해야 되지. 편집하고 올리고 좀 자다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편집하다가 또 업로드하고 인코딩하고 또 방송하고, 그게 삶인데 취미 생활을 가질 새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주변에 스트리머 분들을 진짜 다 존경하고 다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피버나 겜스터 같은 그룹에 속해서 합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피버는 저는 일단 피버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합방은 하겠죠. 그룹에 속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그룹을 가고 싶다 하면은 겜스터를 가야죠. 저는 조미령님의 요들 강좌를 보고 터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낙지님과 같이 요들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컨텐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꾸려가지고 한번 토크쇼 형식으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랄라이트를 좀 약하게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말 반응 좋았었는데. 트위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다가 어꾼님한테 정면으로 막줄이 맞고 다시 관짝을 넣었어요. 이거 너무 아쉬운 컨텐츠인데 그래도 제가 좀 더 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거는 저를 약간 좀먹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서서 어디 뭐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류하는 편입니다. 군대에서 요들송 개인기 연습해가면 이쁨 받나요? 이게 지금 탑 질문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들송을 좀 조리있게 잘 썼습니다. 제가 좀 이쁨 받고 싶은 선임이 있으면은 가서 요들송 막 불러주고, 요들송 잘 부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메들리로 불러주세요. 요들송 불러주세요. 요들송을! 목소리 재능으로 군대에서 많이 사랑받으셨나요? 막 야밤에 막 성대모사 시키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사랑받지는 모르겠다. 사랑받은 건가? 모르겠어. 사랑받은 건 아닌 것 같아. 왜 방송에 채팅이 없죠?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방송은 채팅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문화 조성이 잘못된 것 같아 내 방송은. 약간 내 방송 채팅이 없는 게 문화야 하나에. 근데 내 방송은 내가 말 안 하면은 여러분도 말 안 하고 내가 말해도 여러분도 말 안 하는 문화.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쳐주는 편이죠 옛날보다는. 옛날엔 진짜 한 시간 하면은 한 30분에 한 번 걸로 올라왔었는데 요즘 그래도 한 10분에서 5분에 한 번 올라오니까. 언제 뜰 수 있나요? 그걸 제가 알면 내가 어떻게 알아? 방송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저는 방송 시간대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의 한 오후나 아침에 많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 이야기. 첫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이 먹는 건가요? 팬티 무슨 색인가요? 오늘은 초록색 팬티 입었습니다. 조배령님 성대랑 결혼하고 싶어요. 제 성대랑이요? 왜 저랑 결혼하고 싶지 않고 제 성대랑만 하고 싶으냐고. 왜 제 성대라고 찝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Q&A를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네, 앞으로 업로드될 미국 콘텐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끝났다. 힘들어.